2부 세미나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입고 딱 댕길 때는 완전히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의과대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대학교 댕기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체풀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절을 소개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 귀신 쫓아낸다는 말도 무슨 소리인지, 무슨 개소리인 줄을 몰랐고, 이 귀신 쫓아내, 뭐 귀신이 있나? 뭐, 그때는 그런 때였으니까.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무엇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다는 그 동기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병이 말씀으로 낫는다네? 어떻게 낫지? 그럼 뭐 의과대학 댕길 필요 없네? 그랬더니 얘들 말을 못해. 그 너희들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희들 이게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는 말 너희들 진짜 믿어? 그랬더니 믿는다는 말을 안 해요. 왜? 믿었으면 의과대가 안 왔겠지? 그렇죠? 우리가 현대의학을 배워서 의학으로, 약으로, 수술로, 방사선 치료로 병이 낫는다고 그런 것을 배우는 의과대학에 들어와서 뭐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주 신앙이 좋다는 그 학생들이 가만 보니까 눈치를 딱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기독교란 거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실속이 없는 거구나. 얘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뭘 믿어요? 성경을 믿는데요. 믿는다면서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며. 근데 그 말 자체를 하나 성경을 믿는다는 이 의과대학생들이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기독교라는 것은 실속이 이게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성경을 믿는다고 그래놓고 성경에서 하는 말을 어떻게 안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데 그것은 신이니까 사귈 수 있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신이 죽은 자를 살린다고 그러지 않고 무엇으로? 신이 하신 말씀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인간도 그 말씀을 하면 병자가 나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뭘로 고치는 거니까? 말씀으로. 자, 이제 이렇게 되니 심각해지죠. 그렇죠. 우리가 2부 세미나에 이 성경 공부, 말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병이 낫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안 그러면 뉴 스타트 한다면서 성경 말씀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낫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이것이 굉장히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말로 보고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철저히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면 그것은 과학적인, 의학적인 어떤 이유가 뭐예요?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일부 세미나에서 상당히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으로 병이 났습니까? 사실 2부 세미나는 1부 세미나를 잘 이해하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저도 뉴 스타트를 근 40년을 해왔지만, 일부 세미나를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속속들이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 선생님 같은 분은 뭐 수백 번을 들어야 들으면 들을수록 이야 이게 그러네 이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말씀으로 병자가 낫느냐?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일부 세미나에서 뭐를 배우셨나? 간단하게 몇 마디로 요약해 봅시다. 모든 질병은 근본적으로 뭐가 변한 것이다? 유전자가 변한 것이다. 유전자가. 그러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한 유전자가 어떻게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일부 세미나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렇죠. 유전자는 우리들의 뭐예요? 뜻, 생각, 느낌에 반응한다. 뭐가 바뀌어서 유전자가 반응한다고? 그 뜻,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면 그것은 내 병을 낫게 한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 머릿속으로, 뇌속으로 들어오면, 들어와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진짜 올바로 깨달았을 때, 야, 저, 뭐 하라? 기뻐하라. 그게 기뻐진다는 것은 결국 뭐가 생산된다는 얘기예요, 내 세포에서. 엔도르핀이. 엔도르핀이 생산된다는 얘기는 꺼져있던 엔도르핀 유전자가 어떻게? 그 말씀으로 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진다. 기뻐지면서 동시에 엔도르핀 꺼져있었던 엔도르핀 유전자만 켜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유전자도 켜져? 암세포를 죽이는 그 면역 물질을 생산해내는 T세포 속에 있는 그 면역 물질 생산 유전자도 동시에 켜지니까 암세포를 죽여서 암이 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다? 말씀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는 말은, 그 말씀이라는 말은, 말이라는 것은 뭐가 있는 것입니까? 뭐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뜻, 생각. 그렇죠?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사상, 나의 지식, 모든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 병자가 낫는다는 말은, 말씀으로 변질되었던, 병들었던 유전자가 회복된다는 말은, 그 말씀 속에 있는 무엇이? 뜻이. 뜻이. 그래서, 우리 2부 세미나에서 뭘 배웠습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렇죠? 자꾸 1부 세미나를 잊어버리고 2부 세미나를 해도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1부 세미나에서는 우리가 왜 유전자가 뜻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좋은 뜻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고? 내 파가 변하잖아. 무슨 파로? 알파파로. 네. 그래서 우리의 생체 전 부분을 흐르는 소위 생체 전자파가 좋은 알파파로 변해서 우리의 유전자는 결국은 그 전자파에, 생체를 흐르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서 회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뭐예요?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나쁜 뜻이 들어오면, 나쁜 뜻이 들어오면 내 유전자가 꺼져요, 안 꺼져요? 예. 네. 좋은 뜻이란 어떤 뜻이 좋은 뜻입니까? 그 내용이, 그 말에, 말씀의 내용 속에 뭐가 있는 것? 진, 선, 미가 있을 때. 그 진, 선, 미가 다 합한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 곧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또는 벌주고 화내고. 그거는 순 누구 중심적이요? 완전히 자기중심적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뭐하고 있는 거다? 속이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은 그런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네.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는 뭐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낫기를 별로 안 바랍니다. 죽으면 죽고 뭐.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진짜 낫기를 뭐요? 바라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어떻게 믿어요? 나을 거라고 믿어. 사랑하지 않으면, 나을까? 안 나와도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랑이 다 자기 중심적 사랑.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기중심적 사랑, 곧 조건적 사랑.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조건으로 사랑하겠다. 라는 그런 사랑이라면, 그런 사랑은 결국은 무엇밖에 안 돼요? 눈물의 씨앗밖에 안 돼. 네. 그런 거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사랑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 아니고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그렇죠? 왜? 자기 중심적으로 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런 사랑은 이기심이고 또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에요. 이용하는 거죠.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해 먹을 생각이에요? 내가 원하는데 부려먹고 싶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럴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 이거를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속에 있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또 뭐예요? 생명이시요. 하나님은 또 무엇이에요? 진리시세요. 이 네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진짜 사랑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곧 뭐라? 생기라. 생명이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다른 그 사랑은 곧 생명이다. 그 생명이, 자, 우리가 병들었다면 병은 뭐 때문에 들은 거라? 사망이 들어와서 병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들어와서 병을 걸리게 했다면 나에게 무엇이 들어오면 병이 날까요? 생명이 들어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망을 성경에서는 어둠이라 그러고 생명을 빛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병에 걸리지만 그 어둠을 쫓아내는 것이 뭐예요? 어둠을 없애는 것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빛입니다. 예. 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빛 곧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세요? 치유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병자가 낫는다는 말이 증명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자, 이 진리 이를 깨닫는데 저도 연세대학 의과대학에 1962년도에 입학을 해가지고 예. 네. 한참 걸렸어. 한 20년 걸렸어. 이 놀라운 진리. 자, 그러면 자기중심적 사랑이라는 것은 그거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를 울리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화나고 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사랑, 그런 인간의 사랑을 무선적 사랑이라고 부른다. 조건을 걸고 하는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이다. 이 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면 무엇에 불과하다? 이기심이요? 뭐다? 욕심이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긴다. 라고 할 때, 그 스트레스는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기심, 욕심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간적 죄인들의 사랑은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게 돼버려요? 조건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이것이 어처구니 없는 지금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잘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면 천국으로 가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 잘 안 섬기고 안 갖다 바치고 그러면 뭐예요? 두고 보자. 좋지 않을 거다. 이놈들 알아서 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이기적이요. 욕심쟁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조건적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때 언제 벌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무서운 하나님이 무서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간에는 그 교인들의 무서움, 두려움을 자꾸 고치시킴으로 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만든다. 만들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기심 욕심에 불과하다. 이기심 욕심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자연히 하나님 사랑도 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는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잘 해드리지 않으니까 어느 땐가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거라는 결론에 자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이라고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 자체가 스트레스죠. 그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뭡니까? 위선. 하나님 앞에서 나에 있는 부족한 것을 자유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 그래서 두려움은 오면 자연스럽게 무슨 적이 돼버려? 위선적이 돼버리죠. 그래서 싫으면서도 좋은 척, 네. 지겨우면서도 재미있는 척. 그런 위선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치면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위선자들이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으면 이거는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 안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참으로 놀랍지만, 참으로 예, 이거 심각하지만 이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오해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는 분이에요? 우리를 부려먹는 분이지. 그렇죠? 너 나를 잘 섬겨? 그러면 천당 보내주고 안 섬기면 지옥 갈 줄 알아? 이런 상황이 돼 있으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풀려나야 돼. 여기서 해방돼야 돼. 교회를 댕기느냐 안 댕기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위선자가 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지금 무서워하고 있느냐? 입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을 우리가 충족하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때, 우리는 뭐를 줘요? 그 상대방에게 벌 줍니다. 혼내죠. 그래서 부부간에 이제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을 경우 아내가 벌 주죠. 벌 주는 방법 뭐예요? 이거 주먹으로 때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서 벌 줘요? 말 안 해. 벌 좀 받으라 이거지. 그렇죠. 밥 안 해줘. 뭐 그런 식으로. 자, 그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끼쳐요. 그것은 상대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조정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야.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 마음은 어떤 걸까? 이제 여러분이 좀 아시고 싶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부리려는 생각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뭐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저 보세요. 우리 정선생님 혼자서만 박수 친다, 이 말이요. 아시겠죠? 저게 유전자를 켜고 있단 말이죠.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부려먹을, 먹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야. 예. 그게 이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가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 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해요? 자, 사도행전 17장. 17절.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어떻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유전자 공부해보면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세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편안하게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뭐예요? 그거를 죽여주는, 그 유전자를 다시 켜고 이동시키고,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 야, 이거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대박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 뭐라 그러는 게 나의 대박이란 거예요? 내가 대박이면 내가 부족한 게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뭐예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져. 그게 대박이지.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내가 부족한 게 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다.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니까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자라는 말,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였어요. 다윗은 목자가 뭐 하는 건지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양이고 하나님은 무엇이다? 목자야. 그러니 대박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목자라는 말의 뜻, 목자를 뭐 지도자로, 양떼로, 야, 이리 따라와라, 가자. 응. 그게 목자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자기가 돌보는 양떼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성껏 어떻게
돌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양들이 뭐 와가지고, 목자님,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 한 잔 떠다 주는 양 있어요, 없어요? 양은 목자를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섬기심을 뭐예요? 받는 것이 가장 잘 섬기는 거예요. 박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런 인간적인 세상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그렇죠? 자,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저는 이 만민에게가 참 좋습니다. 이 만민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물론 김정은이도 그만큼 무조건적 사랑이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얻으시는 자다? 주시는 자다. 우린 자꾸 하나님을 받으시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뭐를 알아야 됩니까? 진짜 뜻, 진짜 그 속에 있는 뜻. 그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다. 이런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을 빼놓고 그 속에 있는 신학적 이론만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의 유전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네. 그거를 성경 지식이라 그럽니다. 지식. 지식으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란 것은 그 사랑, 생명 나무가 아니고 무슨 나무? 지식의 나무래. 선이 뭐며 악이란 것은 뭐냐?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선이라 부르고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악이라고 규정할 것이냐. 그런 잡다한 지식 가지고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감동 없어. 아, 그런 건 외워서 가르쳐야 돼.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생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율법사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율법을 조목조목 잘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율법사라고. 근데 그 율법의 궁극적인 내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내가 여기까지 여기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러 왔다.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완전케 한다는 말을 fulfill 이렇게도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원을 보면 finish 이렇게 번역. 끝내주게 왔다. 끝내준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저는 이 끝내주로 예수님이 내가 불완전한 별 볼 일 없는 율법들을 어떻게 하러 왔다? 끝내주기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것이 뭐예요? 이제 한국말은 다 이루었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일률적으로 끝냈다. 끝냈다. 이제 끝냈다. It is finished. 이러고 돌아갔어요. 끝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끝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에 산들이 많아요. 무슨 산, 무슨 산, 무슨 산. 한국 산들이 어밀조밀하고 뭐예요? 아기자기하고 계곡도 이쁜 산들이 참 많아. 그래서 한국에 그 수많은 산들이 있다고 해도 설악산을 봐야 끝내주는 산을 본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630개까지를 아무리 자세히 공부하고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 율법을 끝내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다. 누가 보여주는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사하고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자기가 대신 뭐예요?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버린 그 사랑만이 그 끝내주는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불완전했던 율법을 어떻게 끝내준 것이다 말이야. 아직은 끝내준 것. 네. 그래서 우리는 2부 세미나를 통해서 끝내주는 공부를 해야 돼.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끝내주는 것이 십자가에 나타나. 아무 조건을 걸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신 그 끝내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없애러온 게 아니야. 이때까지 너희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 그거 참 불완전한 거야. 그것을 그래서 그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 바로 뭐야? 사랑이다 이 말이야.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잠깐 들어가서는 로마서 13장에 보면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십계명. 십계명은 뭘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모든 율법을 어떻게 딱 열 종목으로 요약해서 딱 주신 거예요.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 중요하죠. 다 십계명에 있는 말인데 여기는 그 열 개 중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빠진 게 뭐예요? 십계명 중에 빠진 거. 자 거짓말하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죠? 그거 빠졌어, 없어. 그 다음에 또 뭐?
그다음에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밖에는 없다. 그런 거 다 얘기 안 했어. 그러고 일단 뭐예요? 십계명에서 네 가지만 빼서 빼고 이제 얘기 안 한 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네 가지 외에 그 외에 다른 뭐예요? 여섯 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아시겠죠?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예요?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 열 가지가 뭐예요?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고 그 율법 지켜 쌓아봐야 뭐예요? 말짱 헌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짓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야. 즉 율법은 본래 불완 성품이야. 근데 율법이 완성이 돼버리면 뭐가 된다고? 십자가에 나타난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을 조건 없이 은혜로, 조건 없이 말이라는 말은 은혜로라는 말.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같은 말. 은혜로. 그게 바로 아가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랑하라 라는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제가 이거를 일찌감치 알았더라면 안식일 교인에 안 되는 건데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난 그 은혜, 구원의 은혜가 율법이, 모든 율법이 안식일을 지키라, 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런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탁 받아들이면 너희는 모든 율법이 완성된 것을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돼서 나는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케 되었다. 그 말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요. 율법 안 지키면 천국 못 가요. 이런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조건적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기분 좋은 얘기 아니에요? 네. 제가 여러분이라면 벌떡 일어서서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 저는 이제 안식일 교회를 떠나서, 이제 안식일 교회에서 가르친 건 그거거든요.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도적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하나님의 나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간음해도 된다.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정반대로 나가겠다? 아니지. 자기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켰으면 지키는 거지. 절대로. 율법을 반대로. 율법이 불완전했던 이유는 뭐예요? 불완전하게 율법이 주어졌던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완악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워낙 악해 있었기 때문에, 워낙 도덕적으로 모든 면으로 어떻게 수준이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을 줘야 되는 상태. 이게 바람직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처음 이제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지켜야 할 사항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옆방에 투숙하고 있는 여자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남의 물건을 어떻게?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을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받을 때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완악해. 왜? 노예 생활을 몇 년간을 했어? 430년을 했으니 사람 마음대로 죽여 그냥 수 틀리면. 그럼 뭐 여자 지나가면 그냥 뭐 기회가 됐다 하면 그냥 덮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수준에서 워낙 완악하니까 그 수준에서 사랑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뭐예요? 덮치지 마. 네. 죽이지 마. 훔치지 마.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 사람 취급할 수 없는 그 완악해진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점점 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준 완전하지 못한 율법의 완성품이다. 그거를 끝까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병을 고친다. 예. 라고 할 때 그냥 그게 말씀 그 자체로 병을 고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뭐 뜻, 그 뜻은 사람. 생명. 그렇죠? 그것을 알아라.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만 무슨 말인지 뜻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으로 병 고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주술사라고 그래. 아 수리수리 뭐 환자는 무슨 뜻인지도 몰라. 성경의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단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한 율법사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사는 율법 전문가예요. 아시겠죠? 율법을 상세하게 다 기억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킨 사람만 천국에 보낸다고 철저히 무선적으로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율법사라고 그래요. 현재 율법사가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그 기록과 네가 그 기록을 어떻게 읽느냐? 네가 전공하는, 네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 율법을 어떻게 기록된 줄은 너는 뭐예요? 잘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기록된 율법, 네가 줄줄 외는 그 기록된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읽느냐?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조건적인 분이다. 맞아요, 맞아요. 너는 하나님을 네가 알고 있는 그 기록된 율법을 조건적 사랑으로 읽느냐? 아니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읽느냐? 자, 율법을 조건적으로 읽으면 그 율법사는 예수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오셨는데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 강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 아닙니까? 이거를 제가 맨날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무조건적 사랑에 여러분이 정말 순수하게 감동한다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가 돼? 생기가 되고 그 생기가 꺼진 유전자를 켜서 치유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는 말이 진리의 말씀 맞구나. 아멘.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읽느냐. 자, 이 얘기가 이제 쭉 나가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이 얘기를 다 다시 새롭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율법 중에, 여러분, 이제, 어떤 율법이 있느냐 하면, 십일조를 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제일 뭐요? 싫어하는 거. 그렇죠. 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서 3장 10절.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는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 말이야. 지금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한 말이.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너는 이 기록된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자, 흔히들 여러분 교회 가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11조를 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11조를 안 내다가 냈더니 갑자기 장사가 잘 되더라. 이런 감정 많아요. 이런 것이 다 그 목자나 그 양들이 다 같이 함정 구렁텅이에 빠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처럼 보이죠? 그렇죠? 보이잖아요. 보세요. 언제나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으면, 응? 내가 어떻게 하겠다? 11조 낸 사람에게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어떻게 쌓을 것이 없도록 주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 뭐예요? 영판 조건적이지. 조건적으로 뭐예요? 안 뭐예요? 뭐요? 11조 내봐라. 내가 복 줄 테니까. 그러면 요거를 기초로 해서 무슨 말까지 또 붙입니까? 그러므로 11조 안 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꽝 못을 박아버린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조건,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니까 이게 조건적으로 보여.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되는데. 허.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이거요 씨름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찾아낸다.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야. 그렇죠? 조건적인 것이 보이죠? 11조를 내면 복을 왕창 보여줄게. 11조 내. 그 말을 다른 말로 반대편으로 가면 뭐예요? 11조 안 낼래? 혼날 줄 알아. 이래서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인식이 돼버려.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많은 신학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물으면 다 그냥 조건적으로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 아니야.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은 그건 분명히 무선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여러분, 천국을 가도록 구원하시는 일에 조건을 걸고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무조건적 사랑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놈을, 응? 자.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여기서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내 유전자가 어떻게? 와, 이 말씀도 역시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렇게 될 때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유전자도 켜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중얼중얼 하는 주문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이 말씀, 11조가 하는 이 말씀이 무조건적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제가 보고 싶습니다. 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요. 하루는 이 성경을 또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근데 하루는 뭐가 보이냐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이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뭐예요? 네, 이상한 계기야. 나의 집에, 어떻게? 양식이 있게 하고. 아! 그러니까 11조 내는 목적이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 집에 하나님 먹을 양식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내 창고에, 곡식 창고에. 그때는 아마 화폐, 뭐 돈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1조로 뭐로 갖다 냈을까? 막 곡식으로 하다. 그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다. 라는 생각 번쩍 들었어. 왜 말이 안 돼? 하나님이 무슨 양식 떨어질 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한테 뭐예요? 저 양식 떨어졌으니까 좀 갖다 줘, 너희들이. 그래야 내가 먹고 살지.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 하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뭐를 전제로 했습니까, 여러분 보면? 네? 뭐를 전제로? 나는 뭐 무슨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네? 나는 이 온 우주를 뭐요, 창조하고, 그래서 나는 이 온 우주의 소유주고, 내가 소유한 것이고, 나는 이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우주의 통치자가 양식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곡식 좀 갖다 달라고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진담일까? 코미디일까? 여러분, 이런 코미디 해본 일 없어요, 혹시? 할아버지가 말입니다. 손자가 설에 와서 세배했어. 그래서 그는 뭐 세배했다고 뭐요? 5만원짜리를 하나 탁 줬어. 기쁘게 줬어. 손자가 너무 귀여워. 그 손자가 그 돈을 들고 잠깐 밖에 나서 가게 갔다가 그 캐러멜을 한 통 사와가지고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얻어먹고 싶어. 그러면 코미디 해야 안 해요? 손자 앞에서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배고파. 그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찌 코미디 얘기를 해도 그렇게 표정이 심각해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하. 여러분, 하나님하고 코미디가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코미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을 웃기고 싶게 안 웃기고 싶게 웃겨주고 싶어. 맞아요, 맞아요. 사랑하는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웃을 일이 없어. 그런 거 참 이거 그렇잖아요. 우리 대학 다닐 때 미팅이란 거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번호 제비 뽑아서 걸리는 여자하고 같이 이제 앉아서 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준비를 미리 해갑니다. 아시면 쪽지나 이런 손바닥에 웃어온 얘기, 웃길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제목을 써가지고, 그래서 그 여자가 이 학생이 마음에 드는 경우에 어떻게? 애를 웃겨줘야지. 마음에는 드는데 웃길 수는 없고 이렇게는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다 준비해가지고 갔다가 호박이 걸리면 이거 써먹어 안 써먹어? 안 써먹습니다. 그 천장 보고 바닥 보고 하다가 안녕 가세요. 그러고 끝나요. 그런데 마음에 쏙 들면 웃겨. 이게 준비. 그럼 이제 여학생들은 별로 안 웃어도 남자가 마음에 들면 웃어온 척하고 또 호호호 웃고 그러죠.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거고 사랑하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예요? 항상 내가 기뻐하게 해줄게. 웃게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0장 보면 아브라함의 마누라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뭐하게 하시니? 웃게 하시니. 성경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국식 하나님 뭐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엄숙한 분으로만 알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이신 분하고 엄숙한 거는 거리가 좀 멉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에 양식이 떨어졌다. 양식을 좀 갖다 다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래서 이제 저도 손자가 딱 하나 있어요, 지금. 미국에. 근데 그 손자를 자주 볼 수가 없어. 요즘은 이게 화상통화를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참 좋은데, 그때는 그것도 없으니까 저처럼 온 세계로 이 세미나, 뭐 강연회를 한다고, 그저 일주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유럽, 뭐 카나다, 호주, 막 남아프리카 막 이래 사면서 돌아다니니까 손자를 볼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손자를 오래간만에 보러 갔다 그러면 손자하고 저하고 만나는 장소가 어디게? 공항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손자가 다섯 살 먹은 손자가 저를 부르는 명칭이 뭐게? 에어플레인 그랜파입니다. 비행기 할배. 왜? 비행기에서 나타났다가 비행기의 속으로 사라지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에어플레인 할아버지 맞지. 그런데 그 오래간만에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요. 그러나 얘하고 나하고는 뭐 대화를 할 뭐예요? 건덕지가 같이 안 사니까
할 얘기가 실제는 별로 없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를 웃기나? 그 코미디를 생각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성이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 웃기고 싶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코미디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코미디입니다. 창고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이것도 코미디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시험하여 이것도 코미디예요. 왜? 정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를 시험해라고 말하는 것은 뭐요? 그건 틀린 말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뭐예요?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뭐라고요? 한번 시험해봐. 코미디 아니에요. 사랑 속에서 이렇게 코미디를 하는 거라. 우리는 이거를 아주 이 놀라운 사랑의 코미디를 아주 엄숙하게 낭독합니다.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십일조 안 내기만 안 내봐라 이 새끼들. 이런 뜻으로 읽지를 말아. 그렇게 조건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병원에 있던데, 뉴스타트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딸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오늘 저녁에 급한 일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손자를 아빠가 좀 오늘 저녁에 봐달래. 베이비시터를 구하려거든. 너무 갑작스러워서. 베이비시터가 없대. 좋아. 데리고. 그래서 이제 그날은 해필이면, 이 치료비를 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수표를 써서 줘요. 한국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는 그런 수표, 그걸 개인 수표라 그래요. 개인 수표는 수표책을 다 사람, 미국 사람들 가지고 다니게. 자기 이름이 써져 있고 거기에다가 자기 은행이 발행한 거기다가 액수 적고 누구누구에게 지불하세요. 그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사인하면 이제 그래서 그 환자가 이상구 박사에게 지불하세요. 액수는 3,000불. 그러면 저는 그거를 은행에 입금시키면 그 수표가 어떻게 상대방 그 환자 은행으로 가가지고 상대방 은행에서 제 구좌에다가 3,000불을 입금시키는 아주 편리한 제도예요. 요즘은 미국에서 그게 지금 잘 안 통하고 있습니다. 왜? 워낙 사기치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많이 생겼으니까. 근데 옛날에는요, 제가 그 미국 가서, 이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걸, 이, 종이 쪽지 한 장밖에 아니야, 그냥. 물건 사고 그거 써주면 돼. 그때는 신용카드도 뭐 잘 없던 시대.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세상에 현금을 3,000불을, 3,000불을 주고 갔어. 왜? 그 사람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불하게 되는데, 아, 이게 보험회사하고 조금 이상한 문제가 발생해서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직접 지불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분이 자기 현금으로 지불해. 그 3,000불. 그러다가 이제 나머지 수표하고 이제 가지고, 이제 우리 손자를 차에 태워가지고, 근데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아주 중요한 부탁이 있대. 그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3개월째 아이스크림을 못 먹고 있대. 우리 딸이 아주 뉴스타트를 철저히 시켜가지고 아이스크림은 건강식이 아니라 해서 그래도 애기니까 아직 뭐 한 달에 한 번만 먹게 했다가 만약 감기 기운이 있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하면 안 사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두 달하고 지금 석 달째 들어와가지고 아이스크림 되자마자 돼. 그러니까 지금 3개월째 아이스크림을 못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 건강식이 아니라는 사실은 저도 잘 압니다, 할아버지. 그러나 할아버지가 사랑으로 아이스크림을 오늘 저한테 사 주실 수 없는지요? 하고 간곡히 애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건강식이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건강식을 피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건강식 아닌 걸 조금 먹었어도 그 할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네. 할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걔가 뭐 할아버지한테 맨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진 않을 아이야. 그 할아버지 사줄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집에 들렸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현금이 그 3,000불 100불짜리 30장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가 2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참 미안하게 할 수 없이 100불짜리를 한 장 주니까 아이스크림 집 아가씨가 98불을 세는데 한참 세야 될 거 아닙니까? 10불짜리 9장에다가 1불짜리 8장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하고 주니까 할아버지는 돈 하나 한 장밖에 안 내는데 아가씨는 아이스크림 한 개 하고 뭐예요? 돈을 이만큼 더 준단 말이에요. 그 얘가 놀래가지고 할아버지. 그 무슨 돈이냐? 그래서 저 100불짜리야.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아이스크림 이걸 몇 개를 먹을 수 있냐? 그래서 이 돈 하나면 아이스크림 50개 먹을 수 있다. 50개 아이스크림이면 우리 손자가 몇 년 동안 먹을 아이스크림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이면 뭐요? 4년 48개월 하고 두 달을 먹을. 그래서 네가 지금 4살이니까 4년. 네가 8살, 9살 될 때까지 뭐예요? 먹을 수 있는 돈이거든. 이 자식이 뭐. 와, 놀라.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 돈이 더 있냐? 그래서 더 있다. 얼마가 되었냐? 다 꺼내 보여줄 수 있냐? 그래서 저 딱 꺼내봐. 그럼 이게 얼마네? 이게 30장이야. 100불짜리 3,000불이야. 그러면 한 장에 4년이라 치고, 30장이면 몇 년이요? 네가 120살이 넘을 때까지 사먹을 수 있는 와,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제 할아버지가 대단해 보였죠. 할아버지는 재벌이래. 그래서 맞다. 그래서 할아버지 뭐라 했게? 나는 망군의 할아버지다. 앞으로 자동차도 사줄 거고 컴퓨터도 사줄 거고. 할아버지는 너 모든 것을 다 사줄 수 있어. 걱정할 거 없어. 할아버지 땡큐 땡큐.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할아버지라면 그 손자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 뭔가 바라죠. 그렇죠?
요 자식이, 요 놈이 뭐예요? 할아버지 한입 먹어봐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이스크림이 문제가 아니라 요 놈의 손자가 할아버지를 그 3개월 만에 처음 먹는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먹을 만큼 이 할아버지를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 그 사랑을 내가 할아버지지만 한번 손자에게로부터 받아보고 싶을까 안 싶을까? 예, 그래야만 이 사랑이 더 사랑다워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스네, 그건 네 자식 줄 생각을 안 해. 할아버지 한 입만 먹어. 그때 이 자식 정색을 하는 거야. 할아버지, 내가 다 보통 때 같으면 할아버지가 나는 먹겠는데 지금 이제 석달 만에 먹는 걸, 이거는 지금 이 아이스크림도 부족하다. 미안하지만은 이번만은 못 나눠 먹겠다. 그래서 제가 또 꼬셨어. 응? 어떻게 꼬셨냐고 하면, 봐, 할아버지는 너한테 아이스크림 사줬지. 할아버지가 사주고 기뻐 안 기뻐? 할아버지 기쁠 거래. 그러니까 주는 것도 기뻐. 너는 기뻐 안 기뻐? 물론 기쁘대. 왜 기뻐? 받는 것도 기쁘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는 주는 기쁨, 너는 뭐예요? 받는 기쁨.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한 개씩 가졌어. 너도 한 기쁨 한 개, 나도 기쁨 한 개. 그런데 네가 나한테 한번 주면 너도 뭐예요? 받는 기쁨뿐만 아니라 주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 그리고 할아버지도 받는 기쁨을 가지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자식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할아버지, 오늘은 안 기쁠 것 같아.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게? 한번 시험해봐. 시험해봐. 시험. 시험해봐. 한번 줘봐. 그래서 시험해보라는 게 자식 뭐라 그러게? 줘보고 안 기쁘면 손해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네가 만약 안 기쁘다면 내가 돈으로 주든지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사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 이거 손해볼 거는 없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시험해본다 이거지.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내밀면서 할아버지 조금만 먹어, 조금만, 조금만. 그 제가 일부러 이빨로 먹었어. 먹고 와, 아이스크림 중에 최고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그래, 너 기쁘구나. 어, 기뻐 할아버지. 그러면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다시 아이스크림을 내밀더니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 이번에는 조금 더 먹어도 돼. 그것이야말로 무슨 십일조요? 온전한 십일조. 왜? 자기가 기쁘니까. 시험해보니까 뭐요? 기뻐. 그래서 그 온전한 십일조를 제가 받아 먹었어. 뭐 제가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이 진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한 건 아니지. 사랑을 나누자는 거지. 그렇죠?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자는 얘기지. 뭐 10분의 1 돈을 내놓으라는 말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할아버지 조금 더 먹어도 돼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조금 더 먹었어.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제가 그
그게 진짜 온전한 십일조를 받아 먹은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무슨 기분이었게?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 지금 이 경우에는 뭐예요? 할아버지가 지갑문을 열고 손자에게 아이스크림이 뱃속에 쌓을 것이 없도록 사주고 싶더라고. 왕창! 예. 이런 사랑 얘기야. 이거를 무슨 교인의 의무,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 뭐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지금 현재 변질되어 있다. 이 말이. 아시겠죠? 자, 여러분 박수 쳤습니다. 이번에는 박수 치란 말도 안 했는데도 쳤어요. 완전 자발적으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뭐를 발견해서 그렇습니까?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면 생기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엔돌핀 유전자 박혀지니 마음이 기뻐지면서 박수가 저절로 나오면서 여러분의 T세포에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도 엔돌핀 유전자와 함께 켜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순간, 여러분을 치유하는 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이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는 말이 예, 과학적으로도, 첨단 유전자 의학적으로도 사실이다, 진리다, 라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을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감동받고 감동받으면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는 말이 기독교 종교라는 그 종교가 주장하는 그런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정말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것이 생명, 생기가 되어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진리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성령을 보내셔서 확고하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의 품에 안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생기로 우리의 상한 유전자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편안히 하나님 꿈꾸시고 치유받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